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 역시 상대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요. 이것을 고양이의 사회적 거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충분한 신뢰를 쌓지 못한 경우라면요, 도망거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집과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저조차도 많이 답답한데 아마 여러분 역시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요, 이제 익숙한 말인데요. 당연히 모두들 잘 지키고 계시지요? 그런데 고양이도요, 사회적 거리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요즘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 물리적인 거리가 강조되고 굉장히 중요해졌지만은요, 사실은 마음의 거리가 인간관계에서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 아니면 여러 인간관계마다 각각의 관계에 맞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물리적인 혹은 마음의 거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적이가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거리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고양이도 역시 이런 사회적 거리가 있으며 각각의 상대마다 마음의 거리가 있고, 재밌는 것은요, 고양이에게는 이 마음의 거리가 실제 물리적 거리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처럼 마음을 숨기는 일 따위는요, 고양이에게는 필요 없는 거칠애일 뿐이니까요. 고양이의 사회적 거리는요, 전적으로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위협이 있는지, 안전한지, 믿을 수 있는지, 경계의 대상인지 등에 따라서 개체 간에 서로 거리가 다르고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요, 어느 정도 적당히 띄우는 거리가 있으며, 때로는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 역시 항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상대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요. 이것을 고양이의 사회적 거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모르는 고양이가 가까이 다가와서 위협을 느낀다면요, 고양이는 즉시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안전한 거리로 거리를 벌리게 됩니다. 대략 2에서 3m 전으로 간격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길냥이와 안 친해졌을 때를 보면은요, 대략 이 정도 거리에서 고양이가 더 이상 접근을 안 하고 쳐다만 보면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혹시라도 길냥이 밥을 주다가요, 고양이와 친해지기 시작한다면은요, 고양이가 조금씩 경계심을 풀고 이 거리를 조금 조금씩 좁히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만큼 경계심을 풀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실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고양이 간에도요,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존재하고, 만약 서로서로 사이가 좋아서 동료나 가족을 형성했다고 한다면요, 함께 자고 어울리며 사회적 거리는 0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사이가 안 좋거나 같은 영역권 내에서 서로 생활만 함께 할 뿐 동료애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양이 간에는요,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애쓰는데요, 만약 이 거리를 무시하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요, 싸움이나 도전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상대 고양이가 다니는 길에 누워버리거나 엎드려 있으면요, 꼼짝달싹도 못하거나 거실 한복판에 갇힌 듯이 못 움직이기도 하고요, 단지 한쪽 귀퉁이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요, 상대를 화장실에 못 가게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은한 괴롭힘은요, 고양이의 배뇨실수와 방광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 마리를 합사하는 집에서는요, 이런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평소 잘 파악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고양이와 고양이뿐만 아니고요, 사람, 즉 집사와의 사회적 거리 또한 존재합니다. 물론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요, 대부분 고양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사회적 거리가 0인, 함께 자고 언제든 끌어안거나 고양이가 다가와서 비비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처럼요, 고양이를 집에 들인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아직 고양이와 충분한 신뢰를 쌓지 못한 경우라면은요, 도망거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도망거리란 언제든지 보다가 자신이 잡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2에서 3미터의 거리를 말하거든요. 고양이가 집사를 경계해서 항상 도망갈 수 있는 도망거리를 유지하며 관찰하다가 집사를 점점 믿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은요, 사회적 거리, 도망거리 역시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언젠가는요, 집사 무릎 위에 올라가고 잠을 잘 때도 집사 붙어 자는
사회적 거리, 영예 수렴하게 된다면요, 집사와 고양이는 든든한 동료 혹은 가족을 형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집사나 다른 고양이와 가족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몸에 어디가 아픈 경우에는요, 갑자기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고양이에게서 병원의 냄새가 나거나 다른 냄새를 묻혀 들어온다면요, 역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집사가 하는 믿을 수 없는 행동, 뭐 예를 들면요, 갑자기 발톱을 깎는다든가 거칠게 빗질을 했다든가 뭐 이러한 행동으로요,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 후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단한 노력을 하시면은요, 다시 거리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혹시라도 고양이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요, 억지로 하지 마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것이요, 양치질이나 목욕이라고 할지라도 고양이가 너무 싫어한다면은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고양이와 어렵게 만들어 온 고양이와 집사의 어떤 릴레이션십, 이런 신뢰관계를요, 무너뜨릴 가치는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